자기소개하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여기에다가 채팅창에다가 질문들을 쭉 올렸어요. 네. 혹시 이거 보실 수 있으세요? 질문들을 먼저 이제 아까 그 동영상 보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제가 그 질문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 화면에 좀 안 보이겠지만 제가 이제 잠깐이 보면서 그 단순히 측면 공간을 다른 교실의 화면으로 채운다고 해서 다른 학생과 소통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또 다른 소통의 방법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좋은 질문인데 혹시 그 제가 보낸 동영상을 안 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제가 보낸 동영상 보신 분 그럼 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많이 보셨네요. 네. 대충 보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방식 이제 제가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 것은 강의 장치, 강의 방식을 바꾸는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면 교실 가면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 볼랴, 칠판 볼랴 했죠. 줌으로 하면은 선생님 볼 때와 화면 공유할 때 이제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쓰는 사람 화면 공유하면은 선생님과 화면이 같이 나오는데 우리 지영 씨하고 그 대혜 씨는 다혜 씨는 아주 저를 보고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웃으시고 이 준석 씨도 그렇고 영지 씨 고마워요. 저를 보고 웃는 사람은 우리 진희 씨도 그렇고 다 웃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표정이 굳어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저를 미워하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많이 웃으면서 해줘요. 지영 씨도 아주 이쁘고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보이는 여러 가지 그 화면들은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지영 씨 크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고 여기 저 키로 씨가 잘 저거 하니까 크게도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주 그 단순하게 되잖아요. 여기다가 스크린에 마우스만 올려가 하면 이렇게 변하니까 교수님도 보이고 하는데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해서 우리가 좀 재미있게 수업도 하고 이제 보이스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을 그 우리가 재미있게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기술들을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프레젠테이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줌으로 했던 거 교실에서 했던 이제 방식에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그 채팅방을 여기 이제 채팅방을 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여기 질문에서 보면은 채팅 윈도우를 제가 일로 가져오겠습니다. 채팅 윈도우를 여기 대표님 여기에 네. 네. 우리 학생들이 질문을 잘 썼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말로 이걸 스스로가 설명하는 게 글로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그렇죠. 요거를 질문을 쓴 학생에게 이 질문을 그렇죠. 좀 이야기하도록 할까요? 네네 좋습니다. 네 그럼 김기로 학생부터 할까요? 기로야 이 질문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김기로 학생 소리를 제가 쓴 질문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아까 영상 보니까 메타버스를 통해서 수업도 할 수 있고 뭐 텔레비전이 아니라 텔레 프레젠테이션이나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네. 이제 뭐 그래픽 기술 같은 게 발달을 해가지고 뭐 이제 전체적으로 기술이 발달을 한다면 수업 자체도 줌이랑 연계해서 아니 그저 확대가 제 얼굴이 좀 부담스럽네요. 좀 실려드리겠습니다. 저랑 눈 마주치는 게 좀 그래. 네. 아이고. 잘생기셨는데 뭐 KBS 아나운서 같으신데요. 뭐. 아이 그렇 전혀 아닙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수업 자체를 예. VR 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진행을 한다면 집 자체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각자 집에서 가상 공간
기준으로 모일 수 있는 건지가 저는 궁금하다고 적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어떤 기술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공간, 뭐 메타버스라는 공간, 지금도 이제 그런 공간이죠. 여기서 보거나 또 거기서 만나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선생님의 역할과 교실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실의 역할은 어쨌든 이제 그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거니까 그 수업을 하는 공간, 수업의 의미는 지식을 선생님이께 많이 아는 걸 말씀해 주셔서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옛날에 뭐 여러분들만 할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여튼 못하는 학생은 아니었는데 그 카이스트에서 이제 그때 우리 때는 30명밖에 안 뽑았어 한 과를. 그러니까 전국에서 30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군대 안 간다고 목숨 바쳐 공부했는데 제가 카이스트 졸업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수업 시간에 정말 알아들은 게 몇 개 알아들었나. 교실 가서 열심히 들었잖아요. 그때는 뭐 더 수업을 열심히 들을 때 열심히 들었는데 카이스트 공부가 잘 어려웠어요. 아주 빨리 수업이 진행돼서. 거의 못 알아들어서 이제 그래도 거의 뭐 탑을 하듯이 이렇게 성적은 좋았다고 그래요. 그러고서 나중에 우리 동문회에서 물어봤어요. 야, 나는 머리가 나빠서 수업 시간에 진짜 못 알아들었어. 그랬더니 그 우수한 학생들이 다 못 알아들었대요. 그러니까 수업은 못 알아듣는 게 정석인 것 같고 그래도 교실 가는 이유는 가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못 알아들었지만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남들도 하는 것 같고. 근데 선생님 막 실시간으로 많이 막 해나가는데 그거 다 알아듣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공부를. 그래도 그 교실 가는 건 뭐냐?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친구들을 만나고 이제 같이 이 과목을 들으면서 배를 타고 가는 거니까 그 배를 타고 가면서 끝까지 가면 어찌됐든 뭐 B든 C든 A든 맞아서 졸업을 하는 거니까 그게 제일 큰 의미인 것 같아요. 클래스메이트가 있다. 같이 동료들이 있다. 또 선생님 앞에서 저 선생님 가는 길 따라가면 된다. 그리고 난 지금도 모르니까 집에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 그 모티베이션. 이거는 그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지금까지 학교가 있는 수천 년의 역사에 영원히 변치 않는 구조. 선생님, 교실, 학생. 그리고 강의는 계속 되는 거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의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도 있지만 이제 그 방향의 전체적인 그 흐름을 보고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나도 선생님처럼 좀 훌륭한 지식을 가져야지 하는 그 자신감. 선생님, 앞에 계신 선생님이 먼저 가셔서 아시니까 된다. 이제 그것이 교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메타 우리가 뭐 VR로 또 그 AR로 혹은 뭐 우리 다른 같은 이런 기술로 강의를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지식은 여러분들이 혼자 깨달아야 되는 거니까 요즘처럼 뭐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우리 걸 가지고 많이 설교도 하시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건 툴이지 지식 자체를 습득하는 파이널 툴은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다. 이건 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지금 의미는 제가 그 비디오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메타버스는 그동안 나와 있는 줌이다. 줌은 미팅이라고 그러잖아요. 줌 클래스라고 안 그러잖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좀 크게도 되고 작게도 되고 이렇게 나가는 것, 그러니까 학생들을 볼 때와 선생님을 볼 때를 교실에 가면 친구들이 질문하면 친구를 보다가 또 선생님을 볼 때는 선생님을 이렇게 이제 또 크게도 하잖아요. 선생님을 보다가 이렇게 하는 게 방에서 지금 60명의 학생, 30명의 학생들이 스위칭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실에서. 근데 지금 줌을 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 명이 얼굴을 보니까 교실보다 더 잘 보죠. 선생님은 잘 보는데 학생들이 봐야 되는 초점은 뭐냐? 자료와 발표 자료와 칠판이죠. 칠판과 선생님을 잘 보게 하는 툴을 저는 줌을 통해서 보내니까 교실에 가서 선생님하고 칠판 보던 거를 줌을 통해서 칠판과 선생님을 보는데 한 화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제 화면만 핀 시켜가지고 크게 놓고 보면은 여기 다 볼 것이 있다. 왜냐하면 다른 학생이 질문할 때는 또 다른 스크린을 보면 되니까.
이것은 프레젠테이션 툴을 제공했을 때 그것이 되는 거고, 그럼 줌 미팅이 뭐냐? 커피숍에 가서 미팅하는 거죠. 자료 놓고서 커피상 미팅하는 거라면 교실에 가서 수업하자. 줌으로 미팅하는데 아이스튜디오를 가지고, 예를 들면 선생님이 포인터만 여기 가면은 이게 이제 크게 변한다 그죠. 학생들이 봐야 될 거를 선생님이 알아서 전달해 주는 방식을 제공해서 이 기술은 저는 이제 그 프리젠테이션을 자동으로, 지금까지 방송국에 PD가 있고 거기에 TD 기술자가 있고 장비 운영을 해주고 이렇게 했던 것을 선생님이 해야 되니까, PD 역할도 선생님이 해야 되고 MD 컨텐츠도 바꿔주는 선생님이 그걸 제공함으로써 줌을 줌 클래스로 바꾸자 이런 것이고, 또 이게 네, 우리 저기 대표님 네. 질문이 많아서요. 그렇지. 조금 네, 짧게 네, 얘기하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메타버스는 네. 메타버스는 그동안 줌 미팅과 줌 클래스로 하지 못하는 학생들 간의 만남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교실에 가서 만나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토의하고 디스커션 하는 공간을 강의 듣는 교실뿐만 아니라 메타 공간에 가면 그 선생님 강의가 있어서 들어보고 또 토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실이라는 공간을 이제 메타버스에서 지금 줌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만남의 공간, 토론의 공간을 제공해서 교실의 그 스마트 공간에서 없었던 부분을 메꿔주는 의미가 큰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대답이 됐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로의 그 질문의 답을 간단하게 하면 네, 집에서 버추얼 리얼리티로 수업 볼 수 있습니다. 재택. 그렇게 큰 기자재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대표님? 네네, 그렇습니다. 간단히 노트북으로 할 수 있고. 예. 자, 그 밑에 질문 한번 볼까요? 준석 씨? 네, 김찬호. 그죠? 김찬호가 그 다음 질문이었죠. 찬호, 질문 좀 설명해 줄래요? 아, 네. 사실 저는 방금 박사님께서 해주신 설명 들으면서 뭔가 학생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점에서 뭔가 1대1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1대다 또는 다대다의 소통이 조금 안 되는 점이 저는 줌 미팅을 하면서 가장 단점이라고 생각해서 이 점이 어떻게 보완되는지가 궁금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실 제가 원래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뭔가 메타버스 공간이 주는 효과성에 비해서 그 공간이 실현되는 그 행정적 차원에서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특히 이게 공교육의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는 교수법인지가 궁금합니다. 행정적 차원이라는 의미가 뭔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 네, 그러니까 공간이 갖고 있는, 메타버스 공간이 갖고 있는 효과성은 박사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것이 뭐 단순하게 기자재가 별로 뭐 없고 뭐 이런 것과는 다르게 학생들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공교육의 차원에서 다뤄질 때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특히 비용과 관련한 문제가 많이 클 것 같다고 예상이 되는데 그 지점에 대한 해결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케이, 찬호의 질문 세 가지였죠. 엔드엔 소통이 여기서 가능하냐. 두 번째는 교육 격차를 일으킬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물적 그다음에 예산적 지원이 차이가 나면 공교육에서는 그거를 다 평등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느냐. 세 번째가 뭐였어요, 찬호? 또 물어봤던 것 같은데 두 개 물어봤나? 네, 공교육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는 교수법이 맞는지가 조금. 교수법. 그 질문은, 세 번째 질문은 조금만 더, 공교육에서 가능한 교수법이냐, 이 얘기는 혹시 이게 기자재가 없는 사람인 경우에. 네, 2번과 연결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우리 대표님, 요 네. 질문에 대한 거를 네. 어떻게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이제 모든 기술은 이제 하나가 그 모든 거 해결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유튜브는 2006년도에 나와서 그 당시 네트워크가 2G도 안 될 때니까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제 2010년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학생들이 다 스마트 장치를 갖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많은 것이 대중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되기 전에는
저건 비싼 기술이다, 누가 쓰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느덧 4G도 되고 5G도 되고 아프리카까지 동영상이 줌이 되고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그 고속망이 되면서 대중화라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지금 저는 이제 이 장비가 KBS에서 그 뭐 MBC에서도 그렇고 이 박인지가 하는 날씨 이런 데에 이제 날씨 정보를 알리기 위한 정보 방송에 썼던 1억 2천, 1억 3천 하는 장비가 지금 이제 자꾸 소프트웨어로 해서 대중화로 가는 거죠. 이 많이 쓰여지면 가격은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 거로 모든 회사,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들이 이제 방송국을 그 데스크탑 방송국으로 데스크탑 컴퓨터를 만든 PC에서 데스크탑 방송국을 해서 선생님이 방송 기술, 프레젠테이션, 텔레 비디오에서 텔레 방송국, 텔레 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걸로 이제 하는 노력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가고 있다. 그런 표준화에 항상 교실은 전자시판도 나오고 멀티미디어도 나오고 그걸 썼던 것처럼 그런 기술은 항상 교육의 목표, 지식을 전달하고 습득하게 하기 위한 툴로 활용할 수 있는 걸 계속 써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점진적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대중화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이렇게 전국에 있는 방송실들이 지금 방송 전문가가 하던 그 공간을 그냥 선생님 혼자 하는 공간으로 교실도 바꾸는 거로 또 이런 전자칠판 쓰는 거로 그냥 하면은 알아서 줌으로는 이렇게 나가게 하는 거로 뭐 강당도 이런 거를 이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교실이 그동안 200년 동안 칠판이 나온 거는 역사가 200년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브란스에서 이제 50년 정도 6.25 사변 이후에 칠판을 쓰는 교육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한 20년 전에 프로젝터, 전자칠판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줌까지 온 거죠. 이게 굉장히 짧은 기간에 사실은 그 교육 미디어, 교육공학이 변화됐는데 이제 지금 이 스마트 세상, 교실이라는 공간이 이제 방 안에서 하는 것이 방 밖에서 하는 거로 됐을 때에 어떤 기술들이 되느냐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교실에 있는 교탁에 소프트웨어만 얹으면 지금 있는 학교에 있는 모든 전자교탁에 선생님 할 수 있게끔 이번에 이제 저희 다음 주에 뭐 200K라고 카이스트랑 같이 해서 지금 한 것도 출시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거에 부단한 노력을 해서 앞으로 이제 수년 이내에 상당한 이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찬호가 질문했던 이게 교육 격차를 더 만들어내는 그런 접근법이 혹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이제 일단 저 대표님 말씀으로는 지금도 약간 다른 거에 비해 줌보다 훨씬 비싸지만 우리 학교에서도 그 스마트 강의실 구축하느라고 돈이 꽤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 이런 식으로 막 몇천만 원씩 집어넣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렇게 돈을 안 드리고도 이 시스템을 네. 이용해서 하면 훨씬 더 싸게 네. 많이 집어넣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을 한다 이러니까 네. 그냥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다 네. 사용이 가능한 거니까 네.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찬호가 물어봤던 N대N 소통 이거는 메타버스에서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거 질문이 됐나요? 답이 됐나요? 아니면 지금 설명을 더 듣고 싶어요, 찬호? 아,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뭐 교수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줌이 이제 M2M 커뮤니케이션 툴이거든요. 그 같이 대화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줌은 그 사회자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주관이 되거나 그 오픈한 사람이 권한을 주고 받고 이렇게 하는 거라면 메타버스는 그 권한이 자기한테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얘랑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하고 쟤랑 얘기하고 싶으면 쟤랑 얘기하고 거기서도 화상회의도 줌처럼 하는 뭐 이제 다른 플랫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 그 메타버스에 그 아바타에서 실제가 나오기까지 하는 그런 이제 툴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플랫폼을 쓰면 되기 때문에 소통에서 뭐 공부를 하는데 질문할 게 있다거나 같이 발표를 한다거나 하는 문화는 아마 앞으로 1, 2년 안에 상당히 많은 그 툴들과 그 서비스가 지금 개발되고 있다고 봅니다. 조금 참아보시면 뭐 아주 깜짝 놀랄 것들이 많이 나올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네. 천호 학생 내가 알기로는 이 그룹 디스커션 하는 방을 메타버스에서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잘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사람 이렇게 얼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상당한 수준으로 같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강철이, 윤강철. 네, 질문을 조금 앞에서 비용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니까 이 질문을 조금 더 리프레이징 해보실래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저 질문 한번 다시 해보시겠어요? 강철 학생? 윤강철 어딨어요? 아닙니다. 사실 이전 거 두 번째 질의에서 좀 해결이 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 뭐 추가적으로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긴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예를 들면은 이렇게 교탁, 간단한 교탁에 이걸 넣어서 기존 교실의 교탁을 바꿔서 강의도 하게 하고 선생님이 이제 교실에 가면 자기 스튜디오가 되니까 이렇게 쓰는 공간을 해서 학생들도 꼭 질문하고 발표할 사람들은 교실에 와서 하고 아닌 학생들은 집에서 이제 주로 그냥 간단한 프레젠테이션 화면 쉐어로도 하고 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 줌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만 원짜리를 한 달에 내면서 쓰기도 하고 또 비싼 거는 지금 한 2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화질도 좋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 달에 10만 원짜리 그 플랫폼을 이번에 출시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싸지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졸라서 많이 살아라면서 낮춰주고 학교 같은 데 이제 단체로 하니까 저희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지금 줌에서 하는 것보다 좀 낮게 효율적으로 한 번 강의하면 이 강의 보면 수업에 안 들어가도 이 강의 들으면 되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도 먼저 동영상을 주고 같이 만나서 플립 러닝을 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되게끔 그동안 동영상으로 먼저 보고 토의한다 동영상을 만들면 1시간 강의를 한 15분 3분의 1로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짧게 해서 학생들이 좀 더 30분간 혼자 공부를 더 하고 모였을 땐 더 짧게 대화를 나누는데 선생님 만나는 게 하루에 이제 뭐 그 몇 시간 안 되잖아요. 선생님 교실에 가서 일주일에 3시간 2시간 만나는 동안에 모든 만남 학생들 다 만나는 공간인데 거기서 그냥 1시간 내내 선생님 강의만 듣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을 이제 강의는 미리 보고 꼭 모여야 되는 게 있잖아요. 이 만남의 힘이라는 거는 메타버스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파워가 있는 거니까 선생님이 있는 곳에 가야 된다. 그게 3시간이다. 그때는 좀 선생님하고 가슴을 느끼고 얼굴을 맞대고 친구들하고 같이 맞대고 서로가 발표하고 좀 더 학생들이 대화를 많이 하고 소통하는 그런 다이나믹 공간으로 바꾸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플립 러닝의 기본 철학이 그런 건데 그런 걸 하기 위한 강의의 그 오버헤드 한번 하면 다시 볼 수도 없는 그런 강의들을 한번 하면 강의가 그냥 편안히 일반 강의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뭐 여기서 PD 시켜가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저절로 되잖아요. 파워포인트만 여기 바뀌면 가니까 이 방법이 나올 때 교육에 교실에 또 사범대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교수 학습법 이런 것이 이제 새로운 그 메타버스나 VR이나 AR을 이용하는 새로운 기술로 나와도 좋겠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본연의 목적, 코치의 역할로 돌아가시고 항상 학생들이 아는가 모르는가 그걸 더 쳐다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는 교육의 변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답이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은재. 은재는 질문이 아주 심오합니다. 질문을 좀 뭐 일반적인 비대면 수업도 그렇고 플립 러닝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우리가 교실에서 네. 이 선생님이랑 학생들이 만나면 선생님이 학생들의 학습 상황이나 이런 걸 다 통제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비대면이나 플립 러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아무래도 잘 못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참여를 자발적 참여를 어떻게 좀 유발하는 그런 유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중요한 아주 중요한 질문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죄송하지만 이 방법이 없어요. 저는 이제 자발적 참여라는 거는 이제 자발적인 학습 동기가 이루어졌다라는 전자에 와서 가능한 건데 네. 그게 안 되어 있는 학생은 만약에 이게 대면 수업 같으면 너 어디 가 여기 앉아 뭐 이래 갖고서라도 좀 할 텐데
여기서 화면에서만 떠나가면 이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들하고 딸이 지금 공부를 하는데 딸은 막내가 되니까 너무 귀여워서 도저히 그 혼내켜도 되지가 않아요. 이게 너무 귀엽다 보니까 어떻게 권위가 없어졌어요. 공부해라 말아가 통하지가 않아요. 아들은 좀 아빠를 무서워하니까 야 공부 빨리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딸은 뭐 막무가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이제 그렇게 사랑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 외아들 외딸 뭐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 그 과거의 그 약간의 보수적인 그런 그 철학이랄까 그 플라소피랄까 이런 게 변해가지고 이제 사랑이 너무 앞서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뭐 통제라는 단어 자체가 그 보수적인 생각이다. 자발적인 것만이 오직 그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생님 오늘 오세요? 가야지. 내가 지금 회의 중이라서 조금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아직 내가 오늘 수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결국은 출석 부른다 이거는 아마 앞으로 100년 후에 얘기를 들으면 학생들이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출석을 불러야만 교실에 오나 자발적으로 안 오고 출석을 부르니까 오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자발적이라는 것이 정말 선생님 보고 싶고 성적을 잘 내기 위해 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생님 강의를 들어야만 이 되겠다 이렇게 만드는 선생님은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저는 이제 그 이 교수님 강의를 그 스웨덴에서 그 내셔널 브로드캐스트 하는 걸 보고서 야 우리나라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있구나 해서 그다음부터 제가 팬이 됐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분이 몇 분 있겠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대단하신 분의 수업을 받으니까 가장 앞선 민주적인 수업을 듣고 있다고 보는데 이제 LMS라는 툴이 그 이제 학교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지만 LMS에 사실은 학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강의 보고 거기서 자료 보고 거기서 대화하고 채팅방도 열고 또 그 학습 분석도 되고 이게 굉장히 어드밴스된 러닝 매니지먼트. 2000년도 초에는 LMS가 다 학사 관리, 학교 행정 중심으로 됐다면 지금은 수업 관리 체제, 공부하는 거를 매니징하는 걸로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EDX 같은 데 가보면 이제 미국에서 하는 EDX 플랫폼 보면 전부 학습 분석이 선생님 다 봅니다. 그것도 아주 지능적으로 이 학생이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잘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 공부하는 시간이 어땠고 뭐를 했고 다 거기 나오는 그런 이제 지능형 인공지능형 그 소위 그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고 그 학습 그 트렌드가 분석돼서 그런 게 다 되게 최신 그 기술들이 지금 계속 누적이 돼서 가고 있으니까 교실의 플랫폼이 강의 듣는 교실이 이런 이제 줌이나 뭐 메타버스 이런 거를 바뀌어가는 것과 동시에 더 고차원적인 선생님의 학습 관리나 학생들 수업이 LMS라는 새로운 플랫폼에서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 이제 그 많은 학자들이 숙제하고 동영상 듣고 디스커션하고 이런 것이 다 통계 분석이 돼서 선생님이 그 학생들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발달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실의 개념을 학교의 개념을 이제 강의와 혼자 하는 공부와 거기 문제 풀고 숙제하고 그러는 게 다 혼자 하는 공부잖아요. 그게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돼야 된다.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새로운 기술들을 이제 하기 때문에 저희 다림에서 이번에 그 오픈 EDX 하버드 MIT들이 개발해서 오픈시킨 그 플랫폼으로 LMS를 프리로 오픈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학교에서 꾸민다면 그걸 드리는데 그거는 지금 학교에서 학사 관리 위주로 되어 있는 무들 기반의 그 과거에 20년 전에 개발된 소위 PPT 중심이나 선생님 자료 중심으로 있었던 그 방식의 그 교육 LMS 플랫폼에서 이제는 유튜브 중심의 강의가 들어있는 학습 관리 체제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AI 기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오픈 EDX와 같이 이제 어드밴스된 플랫폼들이 많이 프리로도 나오는데 그걸 빨리 습득을 해서 학교권 학교거대로 하더라도 선생님들은 따로 쉽게 체계적으로 학사 관리나 학습 관리를 할 수 있게 공부 관리를 할 수 있는 걸 가야 된다. 그렇게 되게 되면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은지가 얘기한 것처럼 동기 유발시키는 건 굉장히 힘들지만 학습 분석하기라는 게 있어요. 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깊게는 안 했지만
개개인 학습자가 학습을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그런 기법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조금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보다는 조금 나아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영이가 또 올렸어요. 지영이가 이제 학교에 가서 참가 수업을 하고 나서 아마 이런 걸 느꼈을 것 같아요. 지영이가 질문 해 주실래요? 네. 제가 참관 실습에 가서 같은 과목에 이제 두 명의 선생님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좀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 뭔가 PPT조차도 여시고, 이제 그 PPT를 활용해서 수업하시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서 이렇게 뭔가 굉장히 기기를 잘 다루시고 1인 방송국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해주시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교사들별로 이제 기기 활용에 있어서 굉장히 큰 격차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격차가 벌어질 때 어쨌든 학생들은 이 부분에서 누군가는 굉장히 좋은 교육을 받는가 하면 누군가는 되게 뒤떨어지는 교육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적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뭔가 해결 방안이 있는지를 네.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지금 이제 설명하시는 질적 저하와 강의의 함수 관계, 우선 그게 이제 처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 같은데, 수업을 잘 들으면 공부를 과연 잘하게 될까? 그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카이스트 다닐 때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 그렇지만 졸업할 때 굉장히 우수하게 졸업을 했다. 그 얘기는 수업 시간에 못 알아들어도 선생님의 의지를 잘 깨닫고 어디까지 공부해서 시험 본다는 걸 알면 공부를 혼자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면 채팅에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해서 따로 또 물어볼 수도 있는 거니까 도저히 못 풀 땐 답안지 봐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의 선생님이 계신 거고, 수업 시간에 다 알아들어야 공부를 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그 제가 예를 들었던 걸로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한 가지 그 첫 번째 질문에 이 장비를 잘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에 의해서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이 방송 장비를 만든 거는 하나도 제가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파워포인트만 갖다 놓고 수업을 하는 건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포인터가 이렇게 있는데, 그 이 포인터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서서 이제 저 뒤로 가서 아무것도 안 잡잖아요. 여기 이제 좀 소리가 마이크를 저기 멀리 있기 때문에 좀 멀리 들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서서 여기서 이게 포인터로 하는 겁니다. 아이스튜디오 하이브리드 교실은 교실에서 칠판으로 수업하면 그 옆에 줌이 있어가지고 선생님 다음 장 이렇게 이거로만 누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셀프 모드, 보조자 없이 혼자서 다 한다. 그러니까 여기 제 방인데, 방에 오셔서 그냥 그 파워포인트 갖다 해놓고 이것만, 이게 로지텍에 나오는 포인터잖아.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실이 이렇게 그 이제 선생님 파워포인트로 수업을 프로젝트 하는 겁니다. 그냥 프로젝트 이렇게 하면은 그 프로젝트에 나오는 그 화면이 알아서 이 비대면 학생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이제 나가면서 보고 여기 학생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저는 하이브리드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이제 바꾸게 되면 작동을 전부 안 하는 거예요. 그 모두 기계가 알아서 이제 PD 기능을 기계가 하는 거니까 이제 수업 격차, 수업 기술, 강의 툴의 그 방송국 기술이 얼마나 좋으냐에 그 디펜드하지 않는다. 단지 선생님이 이제 더 아름다운 교실을 잘 그림을 선택해서 다 데코레이션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에 약간씩 느낌이 다를 뿐이지, 뭐 그런 거에는 이제 잘 새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다림을 믿고 좀 염려를 덜 해도 우리 지영 학생이 아름다운 모습이 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합니다. 지영이가 얘기했던 그 이슈가 정말 큰 문제예요. 학교에서 네. 그 디지털 디바이드가 꽤 크거든요.
네. 어떤 선생님들은 잘 쓰시고 어떤 선생님은 못 쓰시고 이거에 따라서 수업의 질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네. 다행히 우리 지금 대표님께서 만드시는 이런 시스템 같이 크게 디지털 리트러시가 많지 않아도 그걸 네. 많이 잘하는 그런 능력 없어도 기계가 네. 기술이 알아서 나를 지원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습니다. 지금 순간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역시 저희는 이제 쉽다고 강조하니까요. 교수님 한번 오셔서 저랑 내기하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쉬운 네. 방향으로 발전하고 네.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얘기를 하면서 우리 대표님께서 시험 공부하는 문제 뭐 이런 얘기 하셨네. 우리 이거 끝나고 나서 뇌 과학에 기반한 학습법 이거 얘기할 때 어떻게 하면 시험 잘 보나 효과적인 시험 공부 준비법 뭐 이런 얘기할 거예요.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네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진이 질문해 보세요. 저는 그 기술 학생들이 이 메타버스 수업을 들으려면 개인 랩탑이 소지가 되어야지 잘 이걸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교육 격차가 이미 벌어진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개인 랩탑을 소지하지 않는 그런 학생이라면 여기 참여하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관련돼서 은재 선배가 질문해 주신 거에 그 답변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잘 알았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사실 서울시 교육청이 중학생 몇 학년인가 전체에다가 이 태블릿 PC를 다 주는 그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계는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될 정도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줄 것 같아요. 자, 재은이 그 다음 질문 해주실래요? 제가 사실 그 30분 유튜브 영상을 다 보고 나서 똑바로 이해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대표님께서 강조하셨던 게 그 강의 콘텐츠를 만들 때 이렇게 방송국처럼 그런 퀄리티로 이제 뒤에 화면도 조정을 하시면서 강의자도 보이게 그런 식으로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셨던 것 같은데 현재 오캠이나 OBS 스튜디오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뒤에 그 교수 자료와 함께 크로마키로 강의자가 나오는 그런 녹화가 충분히 노트북으로 한 대만으로도 가능한 지금이 현 상황이 가능한 상황인데 이제 방송국의 퀄리티로 만든다고 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그것을 학습자는 자신의 화면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거의 비슷한 온라인 강의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수업의 질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어떤 방식으로 생길지 궁금했습니다. 예, 이제 뭐 이건 이제 기술 방송 뭐 이런 거랑 좀 관련이 돼서 그런데 이제 OBS나 줌이나 뭐 많이 있죠. 그 네이버에서 하는 것도 많고 다 많은데 이제 그 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강의 하시는 사람이 얼마나 편하냐 또 보는 사람이 얼마나 흥미있게 보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편 방송을 보면은 유튜브 하는 사람들보다 좀 신뢰가 가고 전문가들이 만들다 보니까 좀 멋있게 된다. 근데 이 강의를 선생님 강의가 이제 앞으로 100년 동안 몇백만 명이 본다 했을 때 한 번의 강의 교실에 30명이 들어오면 30명한테 선생님 수업을 할 때는 30시간 수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할 때 좀 더 프로페셔널한 우리 뭐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하는 이 장비가 프로페셔널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써온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 하고 OBS나 이런 데서 줌에서도 이제 백그라운드 리무버 이런 거를 해서 하는 거 하고 비교했을 때에 그 몰입도 카메라가 좀 좋은 걸 앞에 놓고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은 선생님 눈이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쳐다보면 제 눈이 동시 눈 맞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OBS 이런 걸 앞에 USB 카메라가 눈이 이렇게 됐을 때 수업하고
선생님 이렇게 앞을 보고서 얘기를 하는 거하고의 그 몰입도가 다른 것처럼 그 미미한 것이 이제 그 차이가 조금 있는 거죠. 눈동자가 보이면서 이렇게 잘 얘기를 하는 거. 또 기왕 옷도 좀 뭐 좀 더 멋있게 입고 와서 뭐 하게 되잖아요. 아나운서들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처음 언뜻 보면 같은 겁니다. 이제 더 중요한 건 선생님의 강의 내용이 더 중요하지만 그냥 그래픽으로 보자면 좀 더 편하게 하면 이것이 퍼블릭 도메인이나 이런 데를 갈 때에 편안하게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질문 신희철. 신희철 질문해 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인지 궁금증이 있었는데 근데 앞서서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수업에서 이 교수자의 이 기기를 활용하는 능력의 격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증이 있었던 건데 이미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따로 해주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영석, 그 다음 질문해 주실래요? 예, 저는 뭐 꼭 메타버스뿐만이 아니라 줌에도 해당되는 질문이긴 한데 체육과 같은 예체능 실습 교육에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예, 지금 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이제 체육 같은데 그 자세, 뭐 3D 이런 거는 사실은 그 3D 그 데이터가 사용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스윙을 할 때 카메라는 한 면을 보는데 이제 두 장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화면에다가 뭐 다른 장면도 보일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런 데서 하고 있다. 그럼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들을 같이 보여서 무슨 자세를 보이거나 스포츠를 보이거나 이런 게 되고 또 하나는 그 지금 이제 어느 학생이 만약에 여기다가 그 그린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여기에다가 배경을 그린으로 선택하시면 저하고 같이 서 있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거 그냥 같이 서서 하니까 서로 자세를 비교할 수 있죠. 녹화하고 나서 뭐 또 그룹으로 여러 명이 들어와서 같이 또 그렇게 해도 할 수 있고 해서 사실은 이 안에 3D 이제 여기다가 그 캐릭터를 아바타 같은 거 세우면 아바타가 이제 자세를 하는데 3D로 하니까 돌릴 수가 있잖아요. 옆으로 돌리고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에 상당한 이 3D 기술을 썼을 때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 장비는 원래 그런 이제 체험 가상현실 그걸로 돼 있는 건데 특별히 오늘은 그 프레젠테이션 위주로 파워포인트나 그 비대면 대면 학생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약간 프레젠테이션 툴에 집중돼 있지만 다양한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답이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주 중요한 질문했어요. 실습 교과가 네. 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냐 이거였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대면 수업을 할 때보다도 더 효과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체린이 기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를 다루지 못하는 교사들은 수업 진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네, 아까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전혀 이것을 쓰는 걸 인식하지 않고, 그냥 선생님은 일반 수업만 하면 알아서 이렇게 비대면이 나가거나 녹화가 되게 하는, 이제 그런 버전을, 그,도 만들었습니다. 요번에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하는 AR, VR 엑스포, 킨텍스에서 하는데 그 기술을 선보이는데, 이제 거기에 들어있는 이제 방식은 사실 여기 그림에 있는 이런 그 이쪽에 있는 이 출력 화면은 안 봐도 되고, 이쪽에 줌으로 들어온 학생은 안 봐도 되고, 선생님은 그냥 일반 강의만 하면 녹화나 방송은 지금 제가 하듯이 나가게끔, 그렇게 인공지능형 PD 장치를 했기 때문에 쉽게 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저희가 이제 KTX 앞에 여기 광명역에 내리면 걸어서 오는데 스튜디오 한 10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USB로 가져오셔서 하나도 안 배우고 이 포인터나 마우스로만 할 수 있는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질문은 아까 앞서서도 답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찬주가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 저도 좀 앞에 질문들과 거의 맥락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론적인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진짜 이론적으로 구현된 게 현장에서 구현돼야지 교육적인 변화를 기대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제가 한 질문이 앞에 질문들을 들으면서 조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된것 같아서, 네, 괜찮습니다. 어유, 좋아요. 참고로 지금 한 100여 개 초등학교, 중등학교 여기에 주로 경남 지역에 많이 들어갔고요. 쓰고 있고 또 목사님들도 많이 쓰고 있고 해서 올해만 한백 몇십 개 정도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장비가 안 돌아가면 얘막그 카이스트도 지금 한대 설치 두대 설치돼서 선생님들 쓰시는데 원격 수업도 이걸로 하고 하시는데, 어쨌든 그이 장비가 들어가는 순간 학교가 일로 오는 것 같은, 교회가 이게 하나 들어가면 여기가 교회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좀 사랑을 받는 거. 물론 뭐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다 좋아하시게 되고, 전혀 방송 모르시는 그 문외한 목사님들도 집사님 없이 혼자도 쓰시고 뭐 매일 이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이제 교육 개혁의 기술이 도움을 줄수 있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임종현 기술적인 질문 줄었네요. 네, 저도 이제 아까 뭐 어느 정도 답이 되긴 했었는데, 저는 이제 약간 보면서 이질감이 생각이 나는데, 이제 그 불쾌한 골짜기라고 보통 부르죠. 이제 가상현실에 적용이 될때 너무 현실을 똑같이 따라하려고 할때 생기는 이질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질감 같은 거는 어떻게, 메타버스가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하나의 가상 현실을 만드는 거니까 이런 건또 어떻게 대비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항상 뭐 자동차가 나오고 문명이 발달하면 또 사고가 많이 나서 또 걱정도 되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게뭐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 이제 저는 그 다소의 그 어색함 또 현실과 다른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저를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은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좀 날씬하게 해서 키도 좀 크게도 하고, 굳이 이제 방송에까지 뭐 제가 키가 작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뭐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하거나, 더 하얗게 해서 좀더 이제 보시는 분들이 더 멋있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 제가 나이가 지금 거의 60이 넘었는데 이제 한 40대로 보이려고 여기 조명을 다 켜고 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오늘 이 주름 좀안 보이고 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거는 성공했습니다. 그런 것이 또 일종의 그 어드밴티지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항상 뭐 단점이 있는 거죠. 예. 영준이가 또 예산에 대한 질문을 했네요. 이거 답이 됐어요? 아니면 답을 듣고 싶으세요? 저는 첫 번째 질문은 답이 됐는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고 싶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국가적으로 좀 설명해 보세요. 효과적으로? 메타버스를 이용한 그 교실에서 이를 전 국가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를 그 광의의 메타버스, 모든 게 메타버스죠. 그 그룹방을 만들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만나는 거니까 광의의 메타버스.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얘기하는 그 아바타 중심으로 들어가서 만나는 공간을 우리는 이제 요즘 얘기하는 VR 메타버스 공간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뭐그 교육학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이제 분명한 의미가 있는 거는 만남의 공간이 자유롭게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도 만날 수 있는 공간. 선생님 강의는 예를 들면 이프렌드 같은 데에 동영상을 올려놓으면 야, 저방 가면은 그 동영상이 있어, 가서 들어보고 토의 좀 하자,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 학생들이 자유롭게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서 너 이거 아는 사람들도 들어와봐, 이렇게 해서 할수 있는 공간, 이 방으로 전부 들어와, 그럼 거기 와서 하는 이런, 그 같은 클래스메이트들이 아닌 다른 클래스메이트도 그 토픽에 대해서 만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됐을 때에 큰 의미가 더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이제 그 유튜브가 돈을 안 내고 하듯이 유튜브는 다른 돈을 만들어내잖아요. 광고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이 프렌드는 다 그 플랫폼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는 이제 자기 교실, 자기 캠퍼스를 거기다 그림으로 집어넣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픽하고 넣고 이런 것들이고. 지금 이제 그 메타버스에서 그래픽을 아주 강조하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팬시한 렌더를 많이 해서 하는 이제 그 제페토나 이런 거그 아닌 또 이제 2D 같이 간단히 하는 그또 화상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그 메타버스도 많잖아요. 그런 거는 실제 서버비 서로 네트워크로 비디오를 해야 되니까 서버비를 내는 거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지식 공유에 대한 무상 서비스가 정부가 하지 않아도 일반 기업들이 상당한 무상으로 주면 돈이 된다. 이것이 철학이 돼 있습니다. 유튜브도 무상으로 하니까 돈이, 페이스북도 무상으로 하니까 돈이. 사람만 100만 명 이상, 200만 명 들어와라는 투자가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뜻만 가지고 하면 잘될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저는 뭐 크리스천이니까 하늘의 의를 구하면 먹을 거 입을 걸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림도 열심히 그냥 좋은 뜻을 가져 하면 돈도 많이 벌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서수빈이 교원 연수에 대한 걸 질문했어요. 그렇죠? 교원 연수도 필요할 것 같아요. 교원이 이거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네. 질문 좀 하실래요? 저는 그런 이런 그 뭐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교사가 잘 활용을 하려면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가 잘 알지 못해도 기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해도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다른 기타 매체를 가져와서 좀더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연수나 뭐 기타 프로그램이 혹시 잘 있는지 그런 게좀 궁금했습니다. 네. 제가 직접 뭐 말씀드리면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방송에 그 조명을 어떻게 하느냐, 뭐 소니 카메라를 사면 카메라 하나를 잘 쓰느냐에 따라서 카메라도 저희가 그 비싼 카메라 이런 거를 좀 지향하고 그냥 쉬운 걸로 쓸수 있게 자동으로 되게. 요새 뭐 핸드폰에서 누르는 거 없잖아요. 누르면 자동으로 돼야 더 이쁘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그걸 개발을 했고요. 그러나 여기를 더 효율적으로 하는 거는 정말 무한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VR을 3D로 넣어서 VR 익스페리먼트를 한다거나 체험학습을 한다거나 또 이걸 통해서 날아가서 제주도나 이런 데 수학여행처럼 다니게 한다거나 이게 굉장히 다양한 VR의 응용 분야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프레젠테이션 위주로 했지만 강의 위주지만은 이것의 그 활용도는 음악을 활용하는 사람, 아까 얘기한 체육이나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 별로 또 예술 그 서울예에 대해서 이걸로 버추얼 그 영화 촬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명이 있고 학생들이 못 오니까 다른 학생이 저쪽에 있는데 나가는 거는 같이 있는 것처럼 하는 걸 한다거나 그럴 때마다 약간의 이제 방송 기술과 이런 거를 훈련을 하는데 저희가 매주 금요일 날 지금 앞으로는 조금 더그 원포인트 레슨 그걸 하려고 그러고 아까 그 가격 문제 얘기했는데 저희가 이제 무상 버전을 출시합니다. 줌처럼 이제 30분에 40분을 무상으로 쓸수 있는 거를 아주 쉬운 걸로 해서 내는데 단지 이게 컴퓨터가 조금 사양이 좋아야 잘 됩니다. 그래픽 게임 노트북 이런 거로 하면 이제 저 것처럼 이렇게 되고 일반 노트북은 약간 이제 뻑뻑거리면서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거를 출시를 해서 특히 학교 같은 데는 더 많이 쓸수 있게 이렇게 하고 우리 이 교수님께서 이제 교육적으로 그걸 이걸 좀 한번 써보신다 그러면 제가 소프트웨어로 우리 학생들한테 컴퓨터 그 사양이 조금 되시는 분은 다 무상으로 무상 버전을 깔아드리고 금요일 날 여기 오시면은 직접 교육을 시켜서 요령을 PD상 할수 있게끔 1시간 레슨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소프트웨어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오시면, 그 원포인트 레슨도 그냥 무상으로 해 주시고, 이런 데 감사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은데, 이걸 다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비슷한 질문은 그냥 넘기고, 조금 다른 것만 몇개더 하고, 이제 끝을 내야 할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께서 막 회의에 자꾸 들어오라고 지금, 다혜 질문 좀 설명해 줄래요?
아, 네, 제가 이번 학기 초에 메타버스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아바타랑 목소리만 송출되는 좀 이따 프로그램이었어요. 전화할게요. 지금 회의가 안 끝나서. 예. 맞아요. 얼굴이 잘안 나오죠. 그 아바타로 하고 그러면은. 그래서 근데 그게 학회나 뭐 회사에서 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학교에서 이런 아바타 같은 걸 써서 메타버스를 적용하면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혹시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그 얼굴이 나오는 거는 수업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특히 선생님 얼굴은 선생님 얼굴에서 이제 그 언어로 나는 것도 있지만 표정이나 이 마인드라고 그럴까요? 그런 그 선생님의 그 의지가 나가고 사람이 그냥 말할 때 자기도 모르게 막 손이 이렇게 움직이고 뭐 이렇게 제스처가 나오잖아. 이게 뭐 제가 이걸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표현이 되고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되는데 이런 모든 거, 표정, 얼굴, 제스처 이것이 그 우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항상 크게 여기서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더라도 이 장비는 무조건 선생님이 프레젠테이션 안 하거나 누구 다른 데 지적하지 않으면 선생님 크게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수업이니까 선생님 크게 나와야 되고 가끔 이제 이렇게 그 말이 똑같은 얘기만 나오고 장면 될때 이렇게 멀리 한번 보여서 좀 편안하게 학생들이 보지만 여기서 바로 또 선생님 크게 나오게 하는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 학생들을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질문이 있으면 이렇게 변해서 나가게 한다거나 이게 다 자동으로 되게 돼 있는데 이제 그래서 저는 얼굴이 적어도 이렇게 퍼블릭 유튜브처럼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면 가능하면 좀 이렇게 선생님도 보이고 학생도 보이는 거로 가야 된다. 이제 아바타로 나가서 거기 공간에 간 거는 혹시 이상한 사람들과 불특정 다수를 만나는 거니까 이제 좀 편안하게 가리고 그 보안이 유지되는 데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오픈하는 거죠. 그런 것이 그 메타버스의 장점이면서 시도니까. 이제 그런 거는 그 플랫폼으로 가고 지금처럼 아주 얼굴이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서로 얼굴을 맞대고 보고 이제 정대면이죠. 이게 직접 보는 식으로 수업하는 것에 또 장점도 있으니까 뭐 이제 좀 그렇지 않을 때는 하이드 할수 있게 하고 또 보일 때는 보이게 해서 선생님이 판단해서 이제 뭐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이은재 학생, 김채린 학생들은 지금 다 얼굴을 안 보이시는데 그런 것처럼 뭐 자유롭게 편안하게 뭐 다른 커피도 먹을 때는 좀 꺼놨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그런 것의 그 다양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대답이 됐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은 꼭 목소리에 정보가 들어가 있어만 되는 게 아니라 바디랭귀지, 얼굴 표정, 그다음에 환경 뭐 여러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면으로 소통하는 게 훨씬 더 정보를 많이 오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업할 적에 나는 아바타를 쓴다 그거는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기 전에는 잘안쓸것 같아요. 어쨌든 윤희가 그 다음 질문 하시고요. 이제 곧 문을 닫아야 될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홍윤 질문 좀 해주실래요? 저도 앞에 나온 질문이랑 비슷한 게 있는데, 그 질문은 말고,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은, 이게 메타버스나 줌을 활용한다고 해도, 이게, 솔직히 집중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닥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면 수업이 갖는 장점이 이런 비대면, 뭐 메타버스를 활용한다거나 줌을 활용한다거나 그런 활동보다 훨씬 더 이점이 있고 가치가 있는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메타버스나 비대면 활동의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에 이런 가치가 있어. 그래서 대면 수업보다 이걸 더 지향할 필요성이 있어라고 얘기할 만한 게 뭐가 있는지, 이게 대면 수업보다 더 가치 있다.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이제 이건 뭐 제가 그 교육학자는 아니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볼 때의 얘기를 드리자면 첫 번째는 그 대면을 교실에 대면 수업할 때 대면이 일어나는 거는 원 포인트입니다. 선생님이 한 명한테만 할수 있어요. 대면 수업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지금 그 대면을 이렇게 카메라 쪽으로 얘기를 하고 그 저쪽에 지금 이제 질문하시는 분 얼굴이 나오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정대면이 되는 거죠. 또 제가 보는 이 눈이 지금 다른 분들하고도 전부 동시 눈 맞춤이 사실 되고 있는 겁니다. 뭐 어느 MIT의 그 논문을 보니까 눈 맞춤이 대면 수업에 굉장히 중요하다. Evenly distributed 대면 수업을 하기 위해서 로봇을 이렇게 돌려서 거기를 따라가면서 수업을 하라 이렇게까지 하는 걸 들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교실에 갔을 때 그 선생님의 크기, 필드 뷰라고 그러죠. 선생님을 눈으로 볼 때 앞에 한 5m 앞에 앉은 학생이 보는 거하고 10m 학생이 볼 때 선생님의 그 크기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장면에서 이제 그 사실은 원래는 저를 이제 이렇게 크게 나오게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서서 나오게 하느냐고 서서 하는 장면을 보이려고 이제 좀 크게 길게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화면을 이렇게 구성시키는 거죠.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게 되면 이때 선생님이 여러분하고 얘기하는 그 이 표정, 눈, 이게 집중도를 굉장히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교실에서 이 정도 이제 핸드폰에 얼굴이 이만하게 나오잖아요. 지금 여러분 노트북으로 보면 제 얼굴이 화면을 꽉 차서 15인치든 17인치든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교실에서 대면 수업으로 저 프로젝터로 그리면 저 앞에는 500인치 정도 되는 큰 크기입니다. 교실에서 선생님 얼굴이 움직일 때 특히 강당 같은데 대형 교육실에서 선생님 안 보이거든요. 표정을 읽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가능한 이제 방식의 수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히 많,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이번에 또 그 저스트 인식에서 뭐 이렇게 강하게 하면 확 커지게 또 하고 막 이런 이제 그 AI 기능들을 많이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집중도를 키울 수 있는 또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서 사람들이 덜 그 심심하게 만들면서 교육, 수업을 재미있게 몰입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쓸 수 있는 툴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교실에는 칠판, 또 그 인테리어가 아주 잘 되지 않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한계가 있잖아요. 매일 똑같은 교실인데 여기는 매일 다른 교실에서 한다.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뒷 배경을 뭐 이런 잔잔한 거로 하면 호숫가가 되는 거고 이런 걸 하면 이제 바닷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이제 뭐 이 그 바닥도 좀 이렇게 낮춰서 넣거나 또 벽도 이렇게 다른 형태의 벽들을 집어넣게 되면 교실이 바뀌는 거죠. 저렇게 바뀌는 걸로 해서 즉시 이제 실시간으로 느낌이 다른 그 스튜디오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약간의 흥미를 만들어주면서 수업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리 교육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네. 뭐 만약에 니카라과에 대한 공부를 한다 그 니카라과 배경이 쫙 깔린다든지 그렇죠. 네. 무슨 조선시대에 뭐 이순신 장군이 싸웠던 명량해전이 딱 깔린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이런 방법으로 학생들과 훨씬 효과적인 수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올려주시기는 했는데 이게 한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네. 대표님 시간을 제가 20분만 네. 요청드렸는데 지금 너무 네. 많이 썼어. 그래서요, 네네, 대표님은 우리가 보내드리고 우리끼리 디스커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대표님 오늘 너무 저기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대표님이 보여주셨던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그런 거를 마저 디스커션을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요. 그 즐거운 시간들 한국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멋진 그 내용들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